비옥한 땅이 많아 대를 이어 농사짓고 살아온 마을입니다. 같은 자리, 같은 집에서 66년째 살아오셨다는 여영자 할머니. 달게 아침밥 챙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닭장 여기 닭 네 마리. 먹기는 많이 먹는데 알을 안 나. 닭이 늙었어 이제. 닭도 늙었고 우리도 늙은 둘이 전부 늙은 사람만 사는 게 닭도 늙고 우리 영감 할멈 늙은이만 사는 집이요 우리는. 만년 배필 공영조 할아버지는 한시도 손을 놀리지 않는 재주꾼이죠. 내가 만든 거 이걸 만들었다 이제 썼더니 이제 그렇게 타작하려면은 이 도로케이가 이걸 만들려고 도로케이가 뜯는 거 이렇게. 아, 수리하시는 거예요? 예. 네. 손님 보여줄게 잘 봐. 스무 살도 넘은 할아버지의 경운기는 오늘도 이상무. 경운기도 이제 늦고 사람도 늦고 너도 마지막 나도 마지막 이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. 고장난 살림살이 한 번도 남의 손에 맡긴 적 없답니다. 여기는 우리 영감님 살림살이 맨날 경운기 곤치는 데요 여기가. 그래서 경운기 센터라고 내가 이름을 졌지. 할머니 눈에는 죄다 잡동사니들. 할아버지에게는 뭐든 고치고 만들 수 있는 만물상, 아니 백화점이죠. 정정하셔. 아이고 뭐가 정정해요. 골골 뭐 10년이라고 하더니 골골거리며 살아요 이렇게. 3대를 이어 물려받은 옛 모습 그대로 부부의 100년 옛집. 66년 전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결혼해 같은 집 같은 자리에서 5남매를 낳고 키워냈습니다. 어머니 처음 딱 봤을 때 어떠셨어요? 첫 인상이? 괜찮았지. 서로 좋았으니까 결혼이 됐지. 어머니도 마음에 드셨어요? 아버지요? 죽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냥. 부모님 이제 영에 따라 항상 사는 거지 뭐 그때는. 시부모님 모시고 농사지으며 고단했어도 자식 키우는 재미에 살았답니다. 할 일도 못해요. 손이 의둔해가지고요 이제. 손이 벌벌벌벌해서 가는 세월. 그냥 장사하고 있어요. 이렇게. 힘든 날도 지나고 보니 쏜살 같은 세월. 엄하고 무뚝뚝한 남편 곁에서 할머니는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살았답니다. 옛날에다 비하면 성격 뭐 아주 참 다 죽은 거라고 봐야지. 성격이 그려. 그런데 이제 내가 대장이요. 내가 자꾸 아프니까 죽을까 무서워서 이제 그러는 것 같아. 옛날에 뭐 어디 뭐 여자들이 말이 이건 원래 시키고 하느냐고 말이야. 마늘 하나 다시 얻어도 된다고 짱짱 그랬어. 그랬는데 이제 둘이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은 야 이거 어떡하나. 내가 밥도 내가 숨겨야 내가 해먹어야 되고 빨래 같은 것도 말이지 이런 거 해야 되고 참 이거 내 신세가 어떻게 되랴 이런 생각이 자꾸 앞서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어가지. 묵묵히 힘든 시간 견뎌준 아내. 여든을 넘기고서야 고마움을 알게 됐답니다. 눈이가 작아서
바늘 가는 데 시일 따라가듯 부부는 어딜 가나 함께입니다. 나는 못 따라가니까. 빨리 와. 나는 진짜 사자 따라가는 게 그래요. 불편한 몸 이끌고 행차하신 곳은 집 뒤에 텃밭. 가을 고구마 캘 때가 됐답니다. 아이고, 큰 놈 들었네. 아이고, 좋네. 빨간이 좋은 놈 열었네.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. 며느리들한테 붙었으니까 아들하면 가잖아, 며느리한테. 그지? 자식들 하나라도 더 챙겨줄 생각에 평생 해온 농사를 그만두지 못한답니다. 이 농사 안 진다고 한 지가 한 80대부터 이제 말은 했어, 그렇게 맨날 입버릇처럼. 그런데 이게 또 안 짓는다는 것도 이게 소란 일이 아니야. 올해도 손주 며느리 챙겨줄 생각을 하니 고된 농사도 힘든 줄 모릅니다. 이제 검 익을 때는 다 익었어. 꺾어서 따야. 때마침 할아버지 눈에 들어온 건 주렁주렁 열린 가을 홍시. 아유, 몇 개나 땄어. 잘 익은 건 할머니 먼저 챙겨줍니다. 홍수를 다 따가지고 아주 고구마 캐느라고 힘들다고 따줬나. 그래 따줬어. 그래 따줬어. 네? 그렇게 내 덕분이오. 그럴 때도 있어야지, 해야지. 영감에 따다 주니까 이걸 먹지. 나는 저것도 못 따서도 못 먹어. 그래 덕분이요. 그래 그것도. 그래 저래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지 뭐 어떻게. 이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. 남은 인생 함께 살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. 할아버지 끼니 챙기느라 평생 드나들었던 할머니의 부엌. 우리는 1억으로 사는 게 그냥. 나 시집 와서로 몇 년 돼서 전기 들어왔어. 몇 년 돼서. 자식들이 편하게 고쳐드린데도 괜찮다 했습니다. 곳곳에서 손때 묻은 세월이 그대로 느껴집니다. 방에 가지고 상가지 댕기기 힘들다고 그냥 요 여기서 둘이 저기 앉고 여기 앉고 이래 밥 먹고. 이거 칼토마 이렇게 만드는 거요. 주방 수납장에서 할머니 맞춤 의자까지 재주꾼 할아버지가 솜씨를 발휘하셨다네요. 뭐 시골 사람이 먹는 거나 하지 뭐. 뭐 할 거 뭐 있어? 전기 다 꼬먹어도 되는데. 아유, 왜 그러나 몰라. 후라이팬도 마다하고 숯불이다 굽는 게 또. 나도 맞춰야 당신도 나를 맞춰주고 그러지.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한다는 아궁이 삼겹살. 젊은 시절에야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지만 이제는 할머니에게 고기도 직접 구워주신답니다. 야, 입 벌려. 아이고, 싫어. 야. 어허, 참. 잘 더러운 소리로 먹으려고. 절꼬를 담아. 아이고, 좀. 이 소박한 행복의 날들이 영원할 수는 없겠죠. 할아버지는 그 사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. 열받아가지고 잘 꺼지고 하기가 좋네. 이거 이렇게 둘이 살다가 하나만 나오면은, 하나 주고 하나 나오면은 더 서운하고 뭐 진짜 눈물 나오지. 이는 그게 제일 무서운가 봐. 아, 제일 무섭지.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아? 자기도. 아이고. 아이고. 그게... 테레비 그만 보고 자요, 그만.
아이 알았어. 내가 언제 그렇게 뭐 맨날 테레비만 그렇게 뭐 오래까지 들고 있었어? 가을빛이 완연한 주말 아침, 반가운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. 마치마자 고구마 너무 커도. 멀리 사는 큰딸이 왔습니다. 아니, 언제 오신 거예요? 새벽같이 해서 벌써 왔네, 어떻게. 고구마 캘 때 됐으니까 와서 고구마 캐가라. 캘라고 일찍 오면 다 캐놓고 계시지. 요거 요놈 꺼냐? 캐놔. 이거? 응, 짧게. 도둑이 까. 이쁜 도둑이요. 그 도둑도 이쁘잖아. 밉더라 나도. 자식들 오는 날은 곧간 문 활짝 열리는 날. 감이에요, 감. 먹으면서 말랑말랑해지면 아버지 생각하고 나훈아의 홍시 생각하고 어? 그 노래만 들으면 진짜 엄마 생각나. 눈물 나 진짜.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. 나 눈물 나와. 하지마. 하지마. 눈물 나와? 그런 노래 있어 엄마. 네가 엄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좀 안 좋다. 그런 왜 때는. 왜 안 좋아? 응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효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그거를 내일 모레면 나이가 60인데 이제 깨달아. 평생 자식 걱정에 애태웠을 부모님 마음 왜 뒤늦게야 알게 되는 걸까요? 너무 뜨거워서. 왜야 우리. 어이구. 우리 딸. 늘 봐도 반가운 도둑 둘째 딸도 찾아왔네요. 오는구나. 왜 이렇게 빨리 주려고 하는 거 봐. 야, 언니 하나 먹어봐. 줄게 많더라니야. 조금만큼 먹고 맛있겠다. 또 사 먹고 그러지 뭐. 이것도 우리 가면? 홍시님께 달지만 이거 또 있어? 없어. 이제 몇 개 가져가게. 이제 하나쯤 빠진 것이 가져가요. 밖에 안 해. 이거 못 써. 억신 거 하면 나는 억신 거 안 먹어. 오랜만에 사람 사는 활기가 넘치는 여영자 할머니의 부엌. 이렇게 하면 엄마가 잘 드셔요. 엄마가 먹을 시간이 없어. 맛있겠다. 맛있대. 응. 아이고 매워. 맛있다. 오늘 매워요? 매운 것도 못 맛있... 먹어. 어머니 뭐 찾으세요? 아니 고등어. 아들 들어오면 고기도 주고 딸 오면 고등어 주고. 솜씨 좋은 딸들이 뚝딱 차려낸 고등어 조림 밥상. 부부에게는 호강이 별게 아니랍니다. 하시느라고 저기 아이고. 불구 아버지 백세. 저는 150살까지 갈 겁니다. 꽃대가리가 너무 맵고하다고. 안 매워. 이젠 자식들과 둘러앉아 밥 한 번 먹는 일이 흔치 않은 날이 되었죠. 잔철라도 저기. 엄마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. 너하고 같이 한 상에 밥 먹고 앉았으니까. 우린 더 행복한데? 딸이 딸을 주는 거라 그런 거 어디 그렇게 맛있냐? 참 좋네. 밥 한 끼 먹고 나면 금세 돌아서야 할 시간. 평생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. 딸들은 오늘도 넘치는 사랑을 싣고 돌아갑니다. 올 때는 반가웠지만 또 돌레를 안겠어. 눈물 난다. 밥 굶지 말고 엄마. 그래. 꼭 챙겨 드시고 아버지도. 네가 잘 챙기니까 여기 잘 먹어. 자꾸 많이 드셔야 돼요. 챙겨 드시고. 운전 조심해. 여기 길이 걱정하지 말아. 그러고 옷장에 철을 좀 못댕겨. 조금 작은 놈 타고 다니고. 작은 걸로 바꿀게요. 네네. 작은 걸로 바꿔. 네네네. 별 걱정하다 하셔. 네네네. 가자. 잘 가자. 조심 조심. 만날 때는 반가워서 헤어질 때는 이렇게 섭섭해. 자식들 하나 둘 떠나보내고
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건 두 사람뿐. 둘이 이제 서로 어린 다시 이렇게 지내야지 어떻게. 그냥 이제 사는 대로 이제 살아나가야지. 그거 뭐 한 몸이지 뭐 말하자면 뭐 한 몸이고. 서로가 없으면 못 살 존재.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뿐이요. 우리들은 그만해 이제. 그 전까지 나 죽기 전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참 고맙고 사랑이야. 사랑하고. 그만해 이제. 그만해. 남은 인생 그대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. 그게 바로 부부라는 인연입니다.